12월 18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윤창호법,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15년의 징역,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새 애국가 음원이 공개됐습니다. 저작권이 정부에 기증돼 이제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100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약사와 의사 수백 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동성제약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성제약은 60년 전통의 중견 제약회사로 배탈약 정로안과 염색약 세브네이트 등으로 유명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주경제 정치경제부 김태균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이 경제정책 방향이 소득주도에서 경제활력 쪽으로 방향을 조금 바꿨다는 소식을 오늘 전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저희 각 언론 매체 네. 경제부장단과 오찬을 좀 했습니다. 근데 첫 멘트가 네. 부총리의 첫 멘트가 내년 경제성 상황이 되게 안 좋을 것 같다. 정말 걱정이다. 특히 고용 분야나 네. 이런 분야에서 투자 분야에서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이것을 끌어올리는 게 나의 첫 번째 책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요? 이미 저희가 그 기존에도 여러 이제 세계 경제나 이렇게 훑어볼 때 네. 내년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도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정부가 작년 같은 경우, 아 올해죠? 네. 올해 같은 경우 3.0%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를 했는데 네. 실제 2.7에서 2.6% 될까? 하는 그런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2.6에서 2.7%까지 좀 이렇게 잡고 있어요. 범위를. 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본 수치고 민간연구소 같은 경우는 2.4%대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입장을 조금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의 그 첫 번째 책무가 바로 이런 것인데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된 최저임금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경제정책 방향을 우선순위를 네.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온 힘을 쏟겠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내년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 취지고요. 대통령 역시 그동안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했는데 이게 국민의 어떻게 보면 민심과 괴리가 좀 있다면 네. 그건 좀 여유 있게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처럼 일단 소득주도 성장은 약간 이제 후순위로 조금 밀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력 분야에 모든 걸 다 쏟겠다. 내년에 특히 이런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경제활력 분야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가요? 주로 이제 투자 분야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그 예산이 네. 정부 예산 내년 예산이 360조 이거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네. 역대 가장 큰 액수인데 이 360억을 상반기 내에 60% 이상 쏟아내겠다라고 해서 네. 약간 그 개발에 필요한 것들인데 도시재생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의 그 현대차 사업 네. 그 부분에 그 굉장히 정부에서 서울시도 그렇고 글로벌 GBC라고 해서 비즈니스 센터를 짓겠다라는 건립 계획이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는데 네. 그동안 약간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서 개발보다는 분배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국토부에서 반발이 좀 심했고 네. 왜냐면 부동산 그 시장 여러 가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안 되다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굉장히 크게 들어갈 것 같고 또 이제 반도체 관련된 특화 단지를 좀 만들겠다 조성하겠다 이런데 몇 조 단위 이제 자금들을 좀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고 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소득 주도 성장에서 어떻게 개발 분야로 조금 더 돌리면서 경제 활력을 이룩하겠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죠.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